안녕하세요. 피파칼로 에피소드 12번째로 맞아서 아르헨티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가볼까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쪽지를 받았습니다. 뒤주에 있는 우루과이 말고 잉글랜드나 이탈리아, 이제 스코틀라 이렇게 잉글랜드 이탈리아를 보고 싶다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속한 조는 아르헨티나 빼곤 없지 않느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죠. 아르헨티나가 속한 조는 아르헨티나 빼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렇게 강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아르헨티나에 있는 조에서 아르헨티나만 하고 이제 우루과이 밑에 있는 잉글랜드를 맞췄어요. 네, 아직 게임 못했고. 잉글랜드에 있는 이제 우루과이랑 잉글랜드, 이탈리아 중에 저는 잉글랜드를 찍겠습니다. 잉글랜드를 찍겠고, 예, 참말잘 들어요. 그렇게 해서 잉글랜드를 준비했고, 예, 아르헨티나를 쓰면서 아르헨티나는 4-1-2-1을 썼습니다. 네, 메시, 아구에로 투톱을 썼고, 이과인을 교체로 넣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상대가 나갔고, 이과인을 교체로 썼고. 밑에는 팔라시오를 썼습니다. CM에 팔라시오, LM에 라베치, RM에 디마리아, CDM에 캄비아소. 캄비아소 맞나? 네,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등등등 그렇게 썼고, 뭐 잉글랜드를 하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근데 그전에 나이지리아 선수들을 사놨었죠. 네, 사놨었는데 걔들을 폐기하고 디마리아의 사포였고 아구에로의 헤딩. 개인적으로 특정 부분, 이제 요새 영상 편집 기능을 배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원래 배우고 싶었던 거를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직은 완전 애기죠. 걸음마 단계. 걸음마도 아니죠. 기어 다니는 거죠. 네. 배밀이 하고 있는 단계라. 네, 아가가 있으신 유부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처음에 걸을 때 얼마나 기쁜지. 저는 엄청 기뻤거든요. 네, 참고로 전 유부남입니다. 네, 엄청 기뻤었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영상 편집 단계인 것 같아요. 정말 기초적인 것밖에 못해요, 아직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건 그렇고 메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메시의 특정 부분을 제가 편집을 해서 한번 해봤어요. 아직은 너무 쉬운 단계라. 뭐 영상 편집을 잘 하시는 분들은 웃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 거고, 아르헨티나 재밌게 시청하시고 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change and loose and lose. Shake it, shake it, baby doll. Shake it on the floor. Get on the floor. Shake it like I'm on the one to pick up. Shake it, you know what to shake it. Just another day, another day in hell.
Control.